왜, 그래도 기본적으로 엄마 양반 다리는 좀 해라. 아, 그러면 요렇게 뻗어. 뻗어. 옳지. 응. 요 집에, 네모짜비만한 건또 아니고, 뭐 헐쭉한 건가, 뭔가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서가 막 왔다 갔다 해. 뭐 누구, 하나를 두고, 그거, 요거, 뭐, 요, 요런 거 하나를 두고, 막 서로가 막 이렇게 구설이 막 붙어가지고 있어. 너네 집에 건가, 어느 집에 건가, 뭐 부모 짝 건가, 어쩌 건가, 어? 그런 게 하나 있어.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요 아빠 집에 있어. 대답은 해야 돼. 아, 어, 나중에 변조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할 그래. 테니까 대답은 해야 돼. 남편. 어, 요 권씨 아빠 쪽에 네. 요런 뭐집 같은 거야, 사람 사는 거 같은 건가, 뭐 땅인지 뭔지 요러는 게 하나, 뭐 비싸지도 않아. 금은 많이 안 나가는 건데, 요거 가지고 막 이렇게 구설이 붙고 시비가 붙게 돼 있어. 막 요렇게. 그랬는데, 그거는 권씨 아버지가 가지고 온 모양이야. 문서가 들었어요. 집안의 거예요. 집안. 우리 그 형제들. 그렇죠. 예.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거들랑, 만약에 분란이 나거나, 이제 구설이 막 뭐가 갑자기 뭐, 튀어나와가지고 잔이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막 이러거들랑 그때는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아빠께 될 거야. 아빠 쪽으로 올 거야. 아, 그래. 어어 어. 그런 경사가 조금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울 수예요. 근데 이렇게 좀 아플 수야. 아버지가? 신랑이 좀 공곤할 수야. 여기 지병 있어. 여기에 지병이 있어요. 아빠 쪽에. 아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노환으로 저 돌아가셨는데, 노환 오래. 그러니까 그 지병이라는 게 이게 내력이잖아. 집안 내력. 아니, 다른 병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자가 엄마 아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암으로 갔던지 아니면 뭐 혈압으로 갔던지 당뇨로 갔던지 막 이런 지병 말이야. 그런 병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라 했다고 이 집안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올해를 넘어가면서 조금 안 좋을 수야.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집에 신랑이 약간 치고 갈 수야. 치고 갈 수니까 그 뭐야 봉지 그 어디 뭐 가는 데 있으면은 그때 그거 조금 홍수매기 해. 그래야지 조금 넘어가지. 요거 갑자기 갑중에 막뭐더 그런 데 있어. 아무튼 여기에 전체적으로 올해 지나기 전에 깜짝 놀랄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 이해돼요? 그런 것들이 좀 예법 있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있겠어요. 그래요? 네. 미래를 예견하는 거니까, 맞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용한지 안 용한지는 가보면 알겠죠. 근데 이거는 들고 나는 거고, 희노애락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거는 막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러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홍수는 맺고, 그죠? 나쁜 거는 막아가고, 좋은 거는 좀더 좋게 해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고장 날라올 겁니다, 올해. 그리고 보고자 누구 몰라요. 근데 가시면 안 돼요, 아빠. 아실라 네.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가면 그것도 이벤트겠지. 주당마다 부고장 날라올 거예요. 날라오면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니까 부고장 날라오는 건 가지 마요. 부고장 날라올 거니까 너 죽는다고. 신랑이 어디 초장집에 가지 말라는 네. 말씀이세요? 날라올 거라고. 아, 날라온 게 아니라 올해 지나가기 전에 동지 앞에 날라올 거라고. 누구 하나 죽는단 말이야. 우리 친척들 말고? 친척들 가족이 가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간다고요. 누가? 여기 아니고 부고장이 날라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요거 우리 애기들 엄마 아버지 말고 사촌간이야. 사촌간이나 동기간이나 아무튼 뭐 누워 있는 사람은 있든지 뭐 있으면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오. 부고장 날라올 거야. 날라올 거면 가면 안 돼. 명자생. 애들이 전부 다 관을 쓰도록 돼 있어요. 사주팔자가. 그래요? 예. 관 안 쓰면 또 관제가 물리겠지. 근데 이 병자생의 지금 큰 자손이요. 굉장히 이거 떼떼뭉치거든. 떼떼뭉치가 뭐지? 자린고비. 그 뭐 되게 뭐라 하지? 한 푼 들어 분 모아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하고 이러는 사주. 그런 사주 발자 타고 났어요. 관을 쓰면서.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은 좀 살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자손도 맞겠지만은 전에는 애도 좀 먹어라 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인간의 풍파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사주팔자를 좀 타고났다. 근데 운전을 하는 자손들이 있다 그러면 시비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잘 참으셔야 돼요. 둘째? 네. 올해 그거 들었고. 그리고 셋째 자손이 문제기는 문제인데 얘가 직업이요. 두 번 이상 바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자손은 아니야.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 가면 여기에도 좀 이렇게 잘 몰리고 저쪽 가면은 저쪽 집단에도 잘 몰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좋게 이야기하자면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지구력도 없고 그리고 크게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맞아. 맞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이 조금 애를 좀 이제 엄마가 좀 먹어야 되는 자손인데 그러니까 요런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해주거나 아빠가 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팩트는 뭐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돈이 참 많이 들어야 되는 자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 나중 되면은 금전적으로 사고를 좀 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고요? 네. 근데 걱정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얘가 가물이 조금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카드라고. 그쵸? 네. 네. 근데 엄마가 조금 그런 사주고 아버지도 차라리 스님 되고 막 이러면 낫지. 사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붙어 살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 하나도 안 맞아.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나도 내 인생이고 너도 내 인생이고 실패하면 나중 되니까 뭐 모르겠고 너는 네길 가고 난 내길 가고 이래야 되는 사주팔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자손을 낳아놨는데 어떻게 자손이 좋을 수 있겠어? 맞박에 십자가 하나는 붙이라고 했고 등에 십자가 하나는 울머지고 가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세상은 공평한 거야. 십자가 붙이라고 그게 무슨 말? 세상은 공평하다고. 열을 다 주진 않잖아.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반드시 누구 하나는 지랄을 하게 돼 있거든. 날 죽고 싶게 하게 돼 있거든. 우리 집에서. 사자팔자가. 그럼. 우리 집에서. 암만. 그지? 이모 사주팔자에 있어. 더러웠어, 내가. 사주팔자가 너무 더러워. 그랬는데, 더럽다, 더럽다 해도, 어떻게 하겠냐고. 더러운 걸 어떻게 하겠냐고, 별질을 다 했겠지. 막말로, 별, 뭐, 남한테 진짜 할 소리 안할 소리, 어? 진짜 죽으려고도 했겠지, 어? 근데, 안 돼. 이름까지 바꾸고, 내가 얼굴을 뜯어고친들, 네안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대못을 누가 풀어줄 거며, 네 사주팔자를 누가 바꿔줄 건데. 할머니가 하는 얘기 들려줄까, 바로?
내 인연아, 인연아 그래, 너보고. 네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니도 뭐를 했느냐 그래. 뻔뻔한 년. 너도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나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 그런데도 너는 한 번씩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나만 억울한데. 그런다 그래. 네가 눈물고랑을 하고, 어? 네가 구업을 짓고, 네가 흙을 흙구덩이를 황토구덩이를 네가 맨손으로 파재껴도 네 한이 그렇게 깊단다. 열 손가락에 피를 내도 네그 한이 안 풀릴 정도로 네 못이 네그 마음속이 그렇게 한이 되고 원이 되는. 사주팔자, 더러운 사주팔자를 가졌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이거 엄청 잘하거든, 원래. 이년아, 네 발등 네가 찍었다 그러고, 어? 네 눈깔이 네가 찔렀고, 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결국에는, 어? 이것도 혼사 될 거냐고, 이게. 처음부터, 어? 혼사가 될 거여서 이게? 그 줄줄이 나와가지고, 어? 이 모양을 맹글어 놓고는. 안 맞아. 안 맞아도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어? 잘못하면 쑤셔주기든가, 어? 어쩌든가. 세상에 꼴값이랑 꼴값을 다 떨고, 어? 7갑, 6갑을 한다고 그래. 왜 그래, 안 맞아요. 모르지. 왜 그런, 이런 자손이랑 결혼을 했어? 그리고 니 눈깔에 니가 찔렀다 그러는데. 그랬으니, 가물이 써놨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집에, 조상들이, 어? 좋은 밥도 못 먹었어. 좋은 옷도 못 입었어. 아무것도 못 했어. 조상 탓도 못 하고, 자손 탓도 못 하고, 이제 네 탓도 못 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어? 썩어 죽을 육신이고, 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갖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러다가 원한 대로 죽어, 이모. 내가 이게 화병으로 갈 거야. 화병도 지나 갔겄다. 화병도 있지 지나갔지. 지나 갔겄다 그것도. 응? 그랬더니 중요한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개미생 이 자손이 가문이 원체 많고 이 조상들이 헐벗은 채로 대우도 못 받고. 어? 뭐야? 어디에서 동기간인지, 어디에다 구천에다가 뿌려졌다 그래? 무슨 산소에 안 묻고, 뭐가 누가 뿌려졌다 그래? 뿌려진 사람 뿌려준 사람. 없는데 아니, 부모 아니고, 동기간인가? 아빠 집이랑 엄마 집 쪽에, 그쪽에, 청춘회 갔어요. 청춘회. 청춘회 갔고, 청춘회 갔는데, 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 예. 언니 모르겠어요. 청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겠지? 그렇다고 그래. 거기에 흙 뿌려졌다고, 그 사람, 한인시다. 원 들었어요. 여기에, 요 뭐지 을사생 요 지금 둘째. 아빠 있죠? 아빠가 그 여자가 씨요 한 번씩 이유는 딴거 없겠지? 귀신의 의도는 뭐겠어? 뭐야? 같이 가든지 아니면 나 대우해 주든지 내한 풀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거기 씨인다. 실행한테. 어떨 때 보면은 아빠 아닐 때 있을걸? 그래. 그 양반 신다. 그거 풀어줘라. 궁금한 거. 저는 직장 오래 다니겠어요? 다닐 수밖에 없고, 지금 다니는데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예. 그거 아니라도 질문이 잘못됐어요. 나는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모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나.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이 없을 리 없겠지. 나가더라도 또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왜냐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사주팔자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100% 되니까. 지금 다녀도 좋은데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네. 그 옆에 영감은 언제 나가요? 영감. 모르겠다. 영감하고 이럴 때 왜? 네.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그건 몰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나가면 먹고 다 좋아요. 영감? 네. 여기는 아까 내 얘기 안 했나요? 했잖아요. 뭐요? 여기는 답 없어요. 넌 어디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 회사에 말이야. 아니 상관없어요. 회사도? 네. 집도 그렇고? 네. 왜 그렇지 나나? 미안합니다. 사주팔자 그런 거를 이모 탓 아니잖아. 내 탓도 아니고. 근데 그 시인은 양반 그 기집애 아니 그 여자 그 베껴야 된다. 남편? 올해 동지 지나기 전에 이벤트 엄청 많겠다. 이벤트? 무슨 이벤트? 그 다 우리 식구들한테? 네. 이모지. 네? 나? 이모지 뭐. 나? 응. 이모가 주체야. 무슨 이 일? 집에. 이 집에 이모가 주인공이잖아. 어, 맞아. 맞잖아. 아빠가 주인공 아니잖아. 내가 주인공이야. 응. 주인공한테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해 일어날 거야. 벌써 일어났어. 아, 더 있어. 더 있다고? 응. 올해 대박 터지는 거야. 담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체적 난국이고, 일단은 그 여자요. 베껴야 되고요. 여기는, 몰라. 난리구도 구시겠지만은, 집구석에서도 구슬하고 있겠지만, 그냥 여기는 굿해. 부담은 해. 군우 풀고 산닭 잡아다가 다 뜯어내고 작두 타고 해. 제발. 주행하다가 무슨 주행하는데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 내가 이래 가고 있는데 뒤 차가 눈 이렇듯이 말하고 이렇듯가 그러면 무섭다 하더라네 이럴 때 응? 말해봐요. 내 주행하는데 이 뒷차가 나는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갔나 봐. 그리고 이 차가 중앙에 가드레일을 들어봐가 나는 모르는데 사고가 났다더라고. 경찰서에서 막아 해결이 잘 됐어. 어제 아래는 또 내가 주차하다가 비행기를 박았는 거야. 지금 경찰서에 내가 겁났어. 서면은 갔어. 신고를 해놨거든요. 근데? 또 불안하잖아. 경찰서 몇 번 갔는지 몰라, 원래. 또 옛날에 막, 여기 들어간 지 한 8개월 됐는데, 옛날에 다니던 그 어떤 여자하고 또 붙어가, 경찰서에 그 애가 머리 찌똑 싸가. 나한테 그것도 다 정리는 됐는데 벌써 세 번째가 나 불안해 솔직히 내 뭐 나는 이모가 더 무섭다. 무섭다고? 어. 이 집에 큰일 났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싸운다, 우리 매일 싸운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먼저 귀신 소굴이다, 소굴. 귀신 소굴이라고? 어. 막 내가 난지도 모르겠고,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뭐야. 그나는. 내 정신이 네 정신인지 뭐. 뭔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막. 얘도 나왔다가 쟤도 나왔다가 막 그녀는 하는 게 없어 지금 28살인데 오
이모가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한? 야 이거는 이거 다 이거 다 정리해야 된다. 이거 귀신 조상들 다 다 쉰다. 다 쉰다. 어 차례대로 다 쉰다. 차례대로. 어. 내 시우 내 시우 막 나도 내 정신 아니고 막 니도 정신 나도 내 정신이 지금 아니라 나온다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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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회 다니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어. 아니,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친구 하나도 없어. 내가 친구 해줄게. 응? 내가 친구 해줄게.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하나도 없고. 동지 가기 전에, 어. 여기, 큰일 난다. 동지 가기 전에 이거 무슨 손을 써야 된다. 일단 중지.